안녕하세요. 미국 현지에서 미국 스포츠의 매력을 전하는 게임데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스포츠 관련 영상은 아니고요. 제 채널에 관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채널에 관련된 물건을 하나 제작을 하게 돼서 그 기록을 남기고자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것을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팔거나 뭐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일단 약간 개인 소장 그리고 채널 운영에 도움을 주는 지인들 이런 분들에게 나눠드리고자 일단 제작을 하게 되었고 만약에 정말 제 채널이 커진다면 나중에 한 번 더 제작할 생각은 있긴 한데 아직 그것은 좀 약간 너무 이른 생각인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제작한 채널 굿즈는 바로 이건데요. 제 채널 로고가 들어가 있는 모자입니다. 사실 이 모자 전에 예전부터 제 채널을 구독하셨다면 알 수도 있겠지만 예전 로고로 이렇게 모자를 하나 만들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극소량을 만들었었고 다섯 개를 만들었나? 제 채널에 도움을 줬던 브랜던과 피치차 그리고 뭐 한두 명 더 그분들에게 나눠줬고 그래서 요 로고는 이제 좀 옛날 로고니까 새로운 로고가 나온 만큼 한번 모자를 만들고 싶어서 뭐 그리고 경기장을 갈 때나 평소에 조금 쓰고 다닐 수 있는 멋진 로고가 이제 나온 것 같아서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뜯어볼 건데요. 저도 그래픽으로 된 시안을 보긴 했지만 그게 정말 잘 나왔는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수를 많이 만들진 않았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를 제작을 했는데 네, 그럼 이제 모자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네, 어떠신가요? 보시면 이렇게 로고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 제가 모자 만들 때 제일 신경 썼던 게 뭐냐면 미국 모자 사이트들의 모자 퀄리티를 믿을 수가 없어서 일단 요 딱지 아시죠, 다들? 네, 뉴에라 모자로 제작을 했고 그리고 여기 로고는 MLB같이 로고를 만들려면 또 돈을 추가로 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조금 아쉽지만 자수로 로고를 부착을 했고 이제 나중에 정말 돈을 많이 벌면 로고를 MLB처럼 3D로 만들고 싶긴 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짠! 어떤가요? 괜찮나요? 깔끔하고 네, 마음에 듭니다. 보시면 있고 사이즈는 이게 라지 엑스라지가 있고 미디움 라지가 있을 거예요. 그 전에 모자는 이렇게 스냅백이었는데 이번에는 스냅백보다는 이렇게 야구장이나 뭐 이런 경기장에 쓰고 가기 편한 모자로 제작을 했고 제가 저번에 구독자 Q&A 영상에서 마지막에 질문을 몇 개 남겼었는데 그 질문에 답을 남겨주시면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뭐였냐 궁금해 하셨을 건데 바로 이 옛날 게임데이 OG라고 하죠. 옛날 모자랑 이번에 새로 제작한 게임데이 모자랑 이렇게 하나씩 해서 그때 답변을 남겨주신 분들에 한해서 한 분씩 뽑아서 제가 모자를 보내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를 원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로고를 조금 괜찮아 하셨던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좋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채널이 커진다면 나중에 또 한번 제작을 해서 나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겠죠. 네,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제 채널이 아직 부족한 채널이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또 아껴주셔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모자들도 나눠드릴 계획이니까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자 추첨을 언제 하는지 궁금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직 당장은 계획은 없고 추첨 직전에 제가 공지를 한번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스포츠 이벤트에 직접 갈 수 없어서 조금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직관 영상을 제대로 올리지 못하는 와중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고요. 과분하게도 정말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은 만큼 앞으로도 더 나은 컨텐츠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게임데이였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